미국 전역과 동북아를 강타한 북극 한파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중국발 대륙 한파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24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출근길 체감기온은 영하 21.7도를 기록하며 동장군이 맹위를 떨쳤는데요. 날씨예보 사이트 윈디닷컴에 따르면 이날 중국 최북단 지역이자 러시아의 국경 남쪽에 위치한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 모어시는 영하 27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모어의 기온은 지난해 1월 영하 53도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바. 당시 모어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줄곧 영하 50도 아래를 맴돌았는데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영하 50도는 신선식품인 생선 등 식자재를 초고속 냉동시키는 수준의 온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펄펄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는 순간 얼음 결정으로 변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수준이라는 전언입니다. 중국의 북극으로 알려진 모어는 매년 5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 연간 8개월간 눈과 얼음을 볼 수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며 매년 이맘때 평균적으로 영하 15도를 기록합니다. 특히 모어는 허공에 뜨거운 물을 뿌리면 몇 초 만에 그물이 얼음 조각으로 변하면서 떨어지는 영상으로도 유명하죠. 지난 12월 중순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역과 동북부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 기온은 6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북부 야외에서 깬 달걀이 순식간에 굳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가 얼어붙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기록된 사상 최저기온은 지난 2009년 12월 내몽골 자치구 개너시에서 측정된 영하 58도인데요. 동북지방과 내몽골 북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북쪽에 한기가 남하하고 확장해 한반도 또한 찬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다만 이번 북극한파처럼 고위도에 묶여있어야 할 영하 45도의 매서운 눈바람이 돌연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